국회의원 선거가 오늘로 꼭 27일 남았습니다. 하지만 여야의 공천 일정이 계속 늦어지면서 말 그대로 깜깜이 선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후보자 등록을 일주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도내 유일한 경선 지역인 청주 흥덕구 후보로 도종환 의원을 확정했습니다. 청주청원에서는 경선을 요구하는 재심 요청에 대한 결정이 또다시 미뤄져 여전히 경선 여부조차 불투명합니다. 새누리당도 당내 갈등으로 결선 투표까지 끝낸 제천단양 후보자 발표가 계속 미뤄지고 있고 청주 흥덕과 서원, 청원 지역에서는 여전히 여론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공천에 탈락한 후보들의 반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청주 흥덕에서 고배를 마신 김준환 예비 후보가 무소속 출마를 준비 중이고 청원구 권태호 예비 후보도 고민에 들어갔습니다. 더민주에서는 이종윤 박한규 예비 후보가 재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무소속 출마를 강행할 태세입니다. 후보자 공천 작업이 계속 미뤄지면서 유권자들은 혼란스럽습니다. 그 각 정당에서 추천하는 그 후보도 정확하게 누구인지 모르겠고 공약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투표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네요. 여야 대진표는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고 있지만 여전히 변수가 많아 유권자들의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